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즈 해법 영어 교실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해법이 김정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교실을 다니면서 영어 실력이 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탔고, 중학교 입학 반배치고사 때 전교 1등을 하였습니다. 해법 영어 교실에서는 1대1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의 약점을 완벽히 보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단어를 많이 외우고, 해법 영어 교실에서 배운 문법을 문제로 풀어나가다 보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말하기부터 시작해서 듣기까지 이어나가고, 좀 더 커서는 문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영어 실력이 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꿀팁을 알려주자면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면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자기는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해법 영어 교실은 에너지 드링크이다. 해법 영어 교실을 다니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한다면 발전 속도가 늦겠지만, 해법 영어 교실에 다닌다면 선생님이 완벽히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영어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해법 영어 교실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법 영어는 쉽습니다.